그 저기 저 방편 불교, 저급한 불교, 수준 낮은 불교, 유치원생을 위한 불교 뭐 이런 데 너무 찌들려 있어요. 그게 잘 팔리니까, 그게 잘 팔리니까 뭐 반미담회로 그냥 막 곳곳에서 그런 불교를 선전하니까 뭐 쉽거든. 이해하기 쉽고 매달려라 뭐 두드리면 된다, 부르면 된다, 목청껏 불러봐라. 네 정성이 부족하다. 마지막엔 그러거든 또. 아주 대답도 딱 나와 있다고요. 그럼 뭐 할 수 없지. 아이고 내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이제 좀 이제 시대도 달라졌고 모두 수준도 높아졌고 하니까 또 그 신심과 그런 그 지식의 힘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불법 안에서도 가장 그 수준 높고 고급스러운 불교를 우리가 공부하고 깨닫는 그런 길을 찾아야 돼요. 입법위시라는 말 참 기가 막히잖아요. 법으로서 뭐 불신을 삼는단 말이에요. 부처님 몸뚱이 뭐 석굴암 불상이 부처님이 아니고 천불전 만불전에 모셔놓은 그 많고 많은 부처님이 부처님이 아니고 진리의 가르침으로서 부처님은 몸을 삼는다 이거예요. 어디 가서 이제 부처님을 찾겠어요? 2700년 전에 열반하신 석가모니를 부처님이라고 할 거예요? 어쩔 거예요? 막연하잖아요. 부처님 부처님 하지만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꼭 어떤 경우는 하나님 믿듯이 믿는다. 하나님 믿듯이 막연하게 그냥 믿는 거예요. 말만 듣고. 그렇게 비과학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부처님이 뭐, 결국 그런 것 가르치려고 그 좋은 자리, 왕이 예약되어 있는 태자의 자리를 헌시적 버리듯이 버리고 나왔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실만을 기억해도 우리는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유 소지는 지혜가 적은 사람들은 불능지 차법에 이러한 도리를 모른다 이 말이야. 입법위신, 법으로서 진리의 가르침으로서 몸을 삼는다고 하는 이 이치를 모르는 거야. 다행히 이 자리에 화엄행자들은 이러한 이치 알지. 그 뭐 이 시원한 좋은 그 화엄회상에 와서 공부하면 되는데 괜히 땀 뻘뻘 흘리면서 자리도 없는데 가서 그래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지. 봐요. 소지인은 이러한 도리 모른다. 여기는 전부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야.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니까 시원한 데서 시원한 환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 딱 들어맞는데 뭐 내가 일부러 갖다가 경강부에 갖다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불능지 차법이라 적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법을 능히 알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뭐 이웃에 있는 도반들 자주 만나는 그 불자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너는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거 잘 모를 거야. 뭐. 한 번쯤 이렇게 자극을 줘도 좋아요. 사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극 주는 거지. 그래 너는 어디 가서 무슨 공부하는데 어디 한번 가보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한 방법이죠. 방편이고. 지혜 청정인이라야, 이라야 했잖아요. 지혜가 청정한 사람이라야, 어차 내 능견이로다. 여기에서 이 도리, 뭐라고? 화엄경이 부처님이다 말이야. 화엄경이 부처님의 분신이고, 화엄경이 부처님의 진신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능히 알게 된다. 어차 여기에서 예, 능히 보게 되리라.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야, 참, 이런 그 경전은 내가 마음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고 첫째 내가 흐뭇하고 그 어떤 것은 어떤 경전은요 방편 불교가 많이 깔려 있는 그런 경전은 가르칠 때도 좀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자신도 없을 때도 많고. 내가 제일 고생한 게 지장경 가르칠 때, 옛날에 지장경 가르칠 때,
뭐 엄한 지옥 이야기 다 해놨으니까 영 나도 찔리고 자신도 없고 솔직하게 누구 뭐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늘 기억하는데 그 지향경 그 강설 책도 냈어요.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는 뭐 천번 만번 이야기해도 당당하고 자신 있고 하나도 찔릴 게 없고 정말 소개해주고 싶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불 위실력으로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이건 심력입니다. 공부의 힘이에요. 우리들이 공부하는 힘이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힘입니다. 불실력으로 불위실력으로 관찰 일체법하되 일체법을 관찰하되 불법 안에 있는 이런저런 불법 이절 불교 저절 불교 서울 불교 경기도 불교 전라도 불교 경상도 불교 절마다 불교 다 달라요. 또 사람마다 또 아는 불교 다 달라. 일체법을 관찰하되 입주 급 출시를 소견계 명여로다. 그 속에 들어가서 머물고 그 불교 속에 들어가서 머물고 뭐 기도 불교가 됐든 산신 불교가 됐든 칠성 불교가 됐든 그냥 거기에 또 해서 벗어나는 그러한 때를 소견계 명여로다. 보는 바를 다 안다.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하면 제3자 입장이 돼서 환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너는 아직도 근기가 산신각에 가서 기도하는 경지구나. 꼭 칠성각이라야 명줄이 길어지는 줄 알고 아직도 거기에 매달려 있구나. 그런 거 다 이해하는 거야. 다 수용하는 거야. 그래 좀 더 해라 좀 더 해라. 나도 화엄경 공부하려는다 그러면 그거 좀 더 하지 왜 빨리 나오나 하고. 그 전부가 시절 인연이 있어. 야, 불교에서 말한 말. 시절 인연. 시절의 인연이 있는 거라. 꼭 가을이 돼야만 먹는 곡식이 있어. 익는 곡식 있고. 근데 한여름이라야 먹는 과일도 있고, 곡식도 있고. 초봄에 먹는 또 채소도 있고. 그게 전부 시절 인연입니다. 그 우리도 그 시절 인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좀, 덜 됐다 싶으면 아 이게 시절 인연이 아직도 도래하지 않았는가 같다 오지 않았는가 같다 이렇게 하고 기다리는 그런 거 마음 자세도 좋죠. 그 다음에 넘겨서 여섯 번째 개송 일체 제법 중에 법문 무유변하니 그렇죠. 법문이 가히 없죠. 모든 법 가운데 법문이 끝이 없어. 성취 일체지하사 이버 신법회로다. 일체 지혜를 성취해서 일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 없는 지혜 그 말입니다. 어디 집착해버리면요 일체 지혜를 가질 수가 없어. 그것만 옳다고 고집하니까 꼭 그래야만 된다고 이렇게 고집하는 게 이제 우리 불자들이 제일 그게 심해요. 그래서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기가 훨씬 쉬워. 아는 사람을 가르치기가 훨씬 어려워. 왜냐? 거기에 딱 집착해 있으니까 고집하고 있으니까. 그 어째서 그렇게 그걸 그래 좋아하냐 하니까 아유 우리 이웃에 나보다 먼저 다니는 보살이 있는데 그 보살인데 내가 처음에 물어보니 그렇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옆에 이웃집에서 공부한 그 불교를 가지고 이제 평생 보따리 싸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것도 인연이 묘하죠.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인연이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고집하고 집착하게 되면은 일체 지혜 모든 것을 이렇게 조감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가 못 생겨요. 어린 아이들이 뭐 서로 가지려고 이렇게 하다가 무슨 장난감을 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하다가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울고 그러는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참 가짠지도 않죠. 저 형도 내 자식이고 동생도 내 자식이고 저 사촌도 다 내 자식이고 한데 그거 뭐 그렇게 싸울 게 있겠나. 하지만은 어린 소견으로는 그게 다인데 어떻게 치고받고 싸우고 울고 해야 돼. 어린 소견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부처님의 그 가르침, 성인의 가르침을 가까이 해서 무한히 우리 소견을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일체지야. 일체지.
그래서 신법회 깊은 법의 바다에 들어간다. 안주 불국토 하야 불국토. 우리 불국사도 있죠. 불국토에 안주해서 이 법입니다. 불국 부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 환경, 구체적으로 하면 환경이에요. 이게 불국이라. 거기에 편안히 머물러 가지고서 출렁 일처처, 일처처에 출렁한다. 어디를 가나 이 말이요. 어디를 가나 환경이야. 어디를 가나 환경이야. 그저 뭐 불쌍한 사람 보면 아이고 대방공불 환경, 화엄성중 화엄성중 이렇게 하고 어디 가다 뭐 잠깐이라도 전철 타고 시간이라도 좀 있으면 환경 또 이거 펴가지고 한 구절만 읽는 거야. 한 구절 안주 불국도 하야 출렁 일체처. 아 이거 전철 타고 가면서 환경 본다는 소식이 바로 이거구나. 출렁 일체처. 일체처 출연한다 이 말 일체처 출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환경하고 떠나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부처님은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무슨 도솔천에 올라가고 도리천에 올라가고 뭐 야마천에 올라가고 천상에 올라가는 이야기를 쭉 해요. 환경에서. 그런데 그 앞에서 꼭 하시는 말씀이 보리수 나무 밑을 떠나지 아니한 채 그랬어요. 보리수 나무 밑을 떠나지 아니한 채 도리천도 올라가고 도솔천도 올라가고 야마천도 올라간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부처님은 어디 가도 항상 깨달음으로서 몸을 삼기 때문에 법으로서 몸을 삼기 때문에 깨달음의 세계 속에 있는 거야. 그럼 어디 가서 상관없어. 항상 깨달음이니까 화장실 속에 가도 깨달음의 세계고 무슨 뭐 기차를 타도 깨달음의 세계고 이제 우리 불자들이 그쯤 돼야 되고 또 화엄행자 환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쯤 돼야 되지 않겠나. 출렁 일체차. 환경으로서 불국토로서 일체체에 출렁해야 돼. 어디 가서 뭐 신기한 거 보면 벌써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거기 그냥 혹해가지고 다 몸도 마음도 다 뺏겨가지고 그렇게 있지 말고 내 중심을 항상 이 법에 진리의 가르침에 두면은 위험이 적죠. 덜 흔들리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면 뭐든지 제3자 입장에 대해서 자 이렇게 관조하는 거야. 그러면 그 편들지 않아. 크게 편들지 않아. 편들지 않으면 다치질 않아. 그런 사례들이 좀 많습니까? 그래서 무거 영물에 하시니 재물법 여시로다. 감도 없고 가도 가는 것이 아니고 와도 온 것도 아니야. 설사 이 화엄회상에 왔다 하더라도 자기의 진정한 깨달음의 법이 있는 사람은 와도 별 볼 일 없어. 별로 덕도 없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이 더 우수한데 뭐. 결국 환경이 종이로 된 환경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확인. 근데 그걸 일찍 확인한 사람은 그냥 놓은 거야. 그래 맞다 하고 이제 고개 몇 번 끄덕거리다가 가는 거야. 그쯤 돼야 된다고요. 그저 혹해가지고 또 환경 내용 좋다고 내가 빠지듯이 그렇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정신없이 그럴 게 아니고 그래 맞다 맞는 소리다. 근데 그건 조금 틀린 소리 같다. 뭐 이래가면서 그래야 무거 영물해라 감도 없고 또한 온도 없어 재불법 여시라 모든 부처님의 법이 또한 이와 참 좋다 내용. 일체 중생의 불신여 영현하시니 일체 중생 바다에 우리가 사는 모든 중생들의 세계 속에 부처님의 몸은 그림자가 나타나듯이 그렇게 나타났다. 그림자 형상 없이 이 진리는 어떤 이치일 뿐이지 어떤 형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형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표현하자니까 여영현이라 그림자 나타나듯이 나타났다.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이치가 있고 거기에는 진리가 있어. 거기 눈을 뜨기만 하면은 그 진리는 내 살림살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수기해 차별하여 그 이해의 차별을 따라서 여시견 도사로다. 이해의 차별을 이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해해. 부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사람마다 각각 다른 거예요. 꼭 자기 방 안에 모셔놓은 부처님이 부처님인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다니는 법당에 있는 부처님만 진짜 부처님인 줄 알고
그런 식으로 이제 각각 차별하죠. 이해가 각각 차별함을 따라서 여시견 도사로다 이와 같이 도사를 본다, 부처님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부처님은 그 무엇도 아니야. 그러면서 또 그 모든 것이 다야. 그 모든 것이 다라고 마음이 부처이기도 하고 불상이 부처이기도 하고 27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가신 역사적인 사람이 부처님이기도 하고 또 두두물물이 산천초목이 삼라만상이 다 부처님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차원. 일체 모공 중에 각각 현 신통하시니 일체 모공 가운데 난난 모공 가운데서 각각 신통을 나타내시니 이건 또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100% 우리 마음이 거기에 작용해요. 모공이라고 해서 뭐 조금 뭐 지난 시간에는 내가 마음이 100% 작용했는데 이 시간에는 100% 작용이 안 하는 게 아니야. 하루 24시간 전 시간 100% 작용하는 거예요. 모공 모공마다 전부 각각 현신통이야. 집에 마음 좀 놔두고 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또 여기 환경 좋다고 갈 때 여기 좀 놔두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100% 움직여. 일일 모공 가운데 낱낱 순간순간 한순간 한순간 한순간마다 각각 다 신통 변화를 나타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수행 보현원 하야 보현의 보현보살의 행원을 수행해서 청정기 자 능견료다. 청정한 사람이 능히 이러한 이치를 본다. 이건 이제 최소한도 우리가 불법을 보현행을 다른 사람에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내 자신에게라도 좀 보살행해야 되겠다. 내 자신에게 보살행하는 것이 뭐다? 불법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인데 일단 보살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돈 내고 시간 내고 뭐 차비 들고 뭐 하면서 이 화엄 회상에 온 것은 내 자신에게 1차적으로 보현행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나에게 보현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에게 보현행한 거야. 여러분들 공부하니까 뭐 많은 구절 속에서 한 구절 마음에 딱 들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돈 주고 못 바꾸잖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아니요. 그건 내 자신이 일단 좋은 거야. 내인데 보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참 신기하고 좋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옆 사람한테 가서 듣기 싫어도 10분만 시간 내달라고 해가지고 기어이 들려주는 거야. 하, 이거 난 기가 막힌다. 이렇게 감동적일 수가 있나? 이거 한번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들려주고 이건 이제 또 타인에게 보현행하는 것입니다. 자리 리타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보현행이야. 나에게 보현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현행하고 법으로서 보살행하는 게 제일입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은 평생 법으로 보살행했어요. 딴 거 안 했습니다. 그 뭐 다른 물질적인 것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면서 부처님은 그럼 뭐 다 버리고 올 때 뭐 이거 목에 걸었던 무슨 뭐 진주 구슬 이런 것도 다 떼주고 왔으니까 딴 사람 다 줘버렸으니까 아무것도 뭐 물질은 없었죠. 근데 당신은 깨닫고 나서 그 깨달음의 내용을 가지고 보살행한 거야. 여러 사람에게 나눴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나눠져서 그 나눔이 오늘 이 시간까지 부처님이 나눔이 여기까지 우리에게까지 혜택이 온 거야. 부처님은 법을 나누는데 법의 부자이기도 하고 따라서 물질도 부자야. 내가 늘 그러죠. 저기 통도사, 불국사, 해인사 그거 전부 부처님 앞으로 등기됐다. 전부 부처님 재산이란 말이야. 사실이잖아요. 그거 알아낸 사람은 나뿐이야. 등기서 우정 가봤지. 가보니까 전부 부처님 앞으로 돼 있어. 이거는 개인이 못 팔아. 주지도 어떻게 하지도 못해. 그 부처님 재산이라서 어떻게 못하게 돼 있다고요. 한번 종교 재산으로 딱 등록해버리면 이거 꼼짝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건물을 지어가지고 야 이거 법당으로 내놔야 되겠다 하거든. 딱 그런 마음 가지고 해야 돼. 나중에 찾을 생각하면 안 돼요. 안 찾아집니다.
한번 딱 가버리면 그만 그 순간부터 부처님 재산이야. 개인적으로 개인 재산 행세를 못해요. 그 전부 부처님 재산이라니까. 부처님 앞으로 둔 게 다 돼 있고. 법을 보시했는데 물질도 그렇게 따라와 버려. 신기한 이치 아닙니까? 청정자 능견이로다. 보현행을 수행해서 청정한 사람이 능히 이러한 이치를 본다. 불의 일리신으로 부처님은 난난 몸으로서 처처 전법윤하사 난난 몸으로서 곳곳에서 법윤을 굴린다. 곳곳에서 법윤을 굴린다. 그렇죠. 뭐 이 순간 여기서는 최고급 화엄경 법문을 굴리고 다른 데는 천수경 법문 굴리고 다른 데는 지장보살 법윤 굴리고 다른 데서는 관세음보살 법윤 굴리고 어디서는 산왕대신 법윤 굴리고 인연 따라서 근기 따라서 낱낱 법윤을 다 그래 굴립니다. 법계 실주변 하시니 법계에 다 두루두루 하시니 사이 막는 것이었다. 사이로서 생각으로서 능히 미칠 수 없더라. 그 다음에 서북방의 위덕보살이다. 그때 다시 보살 마살이 있으니 이름이 위덕해 무진광이다.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서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을 설해 말하였다. 일일 불찰 중에 낱낱 부처님 세계 가운데 처처 좌 도량하사 곳곳에서 도량이 앉아서 도량이 앉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집에 가서도 공부하는 사람은 거기가 그대로 도량이고 법당에 와서도 공부 안 하고 딴 생각하면 그 사람은 도량에 앉은 것이 안 됩니다. 화장실에 앉았어도 이 화엄경 이치를 생각하다든지 화엄성중을 외운다든지 관세음보살 외운다든지 하는 사람은 그 자리가 도량입니다.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더라도 공부하는 사람은 그 자리가 도량이에요. 부처님 배속에 들어앉아 있어도 요즘 부처님 배속 법당 또 만들어 놓고 유혹하는 절이 꽤 있더라고요. 부처님 배속 법당 만들어 놓고 유혹하는 거야. 신기한 것 같아서 또 거기 또 간다. 아무튼 부처님 배속에 들어가 있어도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그 사람은 도량에 앉는 게 아니야. 그거 참 잘 만들었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 뱃속 법당 참 잘 만들었어. 아, 이거 설명하기 너무 좋네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도 무슨 뭐 옳지 못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 있는 거지. 부처님 뱃속에서 지옥에 가는 소식이 있네. 아, 그거 참 신기하네. 부처님 뱃속 법당 만들었다고 차 저거 가지고 또 중생을 좀 유혹하려고 하는구나 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해야 되겠구만. 부처님 뱃속에서도 지옥 가는 소식이 있는 걸 아느냐? 통째로 가는 거예요. 부처님 뱃속까지 몸통까지 다 가는 거라 지옥을 다 가. 중해 공유하여 대중들이 중해하면 대중들입니다. 모이신 대중들이 함께 애워싸서 마군 실 최복이로다. 마군들을 다 최복한다. 꺾어서 항복받는다. 그렇죠. 도량에 앉으면은 어딘들 무슨 장애가 있고 무슨 마군이가 있겠습니까? 도량에 못 앉아서 그렇지. 부처님 뱃속에 앉았어도 엉뚱하게 지옥 같은 생각하면은 바로 거기에 마군이가 나를 이제 말하자면 이기고 나를 유혹하는 것이 되고. 그렇습니다. 불신 방 광명하사 변만 시방하여 불신 부처님의 몸이 광명을 놓아서 이 화엄경 한자 한자 한 구절 한 구절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광명을 놓는 소식입니다. 어디서 무슨 광명이 뭐 한 번 놓은들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혹당할 필요 없어요. 이 화엄경이야말로 진짜 한자 한자가 부처님 광명 놓는 소식이라 변만은 시방이라 시방에 두루해서 수응이 시연하시니 응함을 따라서 수응 난 이거에다 동그라미 해놨네. 여러 사람들 각자 뭐라고 우보익생 만허공 하는데 중생 숙이 등리이라 중생들이 그 그릇 따라서 이익을 얻듯이 응함을 따라서
내가 얼마나 거기에 반응하느냐, 그 말이요.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을 따라서 나타난다. 그 광명이 나타난다. 이 화엄경 구절이, 나는 화엄경 공부하면 할수록 새록새록 아주 더 좋은 거야. 더 맛이 깊어지고, 더 이치가. 그래서 그 전에 설명했던 거 다시 설명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아, 그전에는 내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싶은 생각을, 자꾸 느끼는 거야. 그래서 자꾸 뒤돌아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응함, 그 사람의 수준 따라서 내가 화엄경 수준, 내 인생에 대한 어떤 안목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부처님 광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처님 광명.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구나, 덜 좋구나. 야, 이거 참 감동적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색상 비일종이라 색상이 한 가지가 아니다 말이야. 가지각색이요. 뭐 여기에 여러분들 모이셨는데 다 각자의 그 어떤 그 안목 따라서 소견 따라서 각자의 지금 처한 인생 처한 사정 따라서 나는 지금 여기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지금 아주 다급한 일이 있어서 어쩌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가지고 혹시 마음 좀 달랠까 하고 와 있는 사람 간혹 있겠죠.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안 들어. 잘 안 들어. 색상 비일종이 한 가지가 아니라. 일일 미진 내 광명 실충만 낱낱 먼지 속에 작은 먼지 속에 광명이 실충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든지 어떤 근기든지 간에 낱낱 중생 속에 광명이 다 충만해 있어. 광명이 충만해서 불신 충만을 벗기니까 부처님의 몸은 벗게 가득하니까 또 마음과 부처와 우리 중생은 둘이 아니야. 다른 것이 아니라고. 차별이 없어. 하나야. 그래서 광명실 충만이라 보견 시방토의 시방 모든 국토의 종종 각 차별이라 가지 가지 각각 차별함을 널리 다 본다. 보견 널리 다 본다. 참 환경 글 쉽죠. 종종 각 차별 뭐 이거 새길 것도 없죠. 뭐 해석할 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강원에서는 스님들이 공부하는 강원에서는 환경을 제일 늦게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는 아주 까다로운 그 글들을 공부하고 나서 환경 보니까 술술술 다 잘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장대 화음이라 그러는 거야. 장대 화음. 문장이 길어. 길고 크게 해석할 것도 없어. 그냥 읽으면 되도록 돼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시방 제차례 종종 무량차리 시방 모든 세계 바다에 가지가지 한량 없는 세계가 실평탄 청정하여 다 평탄하고 청정해서 평평하고 청정해서 제청보 소성이라 제청보라고 하는 보석 이름입니다. 아주 인도에 나는 아주 값진 보석인데 제청보가 보로 이루어진 것이다. 부처님은 깨닫고 나니까 처음에는 바위 위에 풀 뜯어가지고 깔고 앉았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일주일 만에 더 깨달아서 깨닫고 나니 바위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전부가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 낱낱이 다이아몬드라.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아서 시성 정각하시니 비로소 정각을 이루시니 기지가 견고하여 금강소성이라 그 대지가 온통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 환경 첫 구절을 그려야 되잖아요. 저 앞에 첫 한번 보십시오. 그게 또 환경을 푸는 열쇠야. 그 안목 가지고 풀면 안 풀리는 게 없어요.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 우리가 다이아몬드 속에서 사는데 다이아몬드 집 속에 살고 다이아몬드 밥을 먹고 다이아몬드 신을 신고 다이아몬드 옷을 입고 다이아몬드를 그냥 순간순간 호흡하고 이렇게 사는데 뭐라고 마음이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했을 뿐이다. 여기 이제 사람의 인연 따라서 혹부혹방주하며 혹은 그 사람이 사는 세계가 엎어진 거 이렇게 이제 벌집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벌집 같은 그런 경우도 있고 옆에 붙어 있는 또 그 중생들의 집도 많죠. 방주.
곁에 붙어 있기도 하며 혹사 연어합하며 혹어 연꽃이 합한 것 같아. 연꽃 봉우리와 같다. 요즘 연꽃철이죠. 연꽃 봉우리와 같기도 하고 혹은 혹사방이라 혹은 둥글기도 하고 사방으로 모낫기도 하는 종종 중형상이로다 가지가지 형상이라더라. 중생 업따라서 사는 세계가 전부 다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사람마다 다